경찰이 손으로 땅을 파자 비닐에 쌓인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카메라 이거 부품 같아요 이게. 이 물체의 정체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. 더 파메라 카메라. 카메라야? 카메라. 네. 카메라 여기 나와서 여기 나와요 카메라가. 네. 대주 서귀포 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 12일 저녁 서귀포시 우남육교 인근에 설치된 2,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한 대와 4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보조 배터리,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씨의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 19일 이 씨를 검거해 범행을 추궁했지만 부인했고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수사는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이 씨가 범행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의 감귤 농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반전됐습니다. 경찰은 해당 감귤밭을 수색해 땅속에 묻혀있던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절도 혐의로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단속 카메라가 여동생 과수원에 파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사건 당일 제한속도 80km인 범행 현장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이에 경찰은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.